하면 아 귀여워 왜 이렇게 더 연분해진 거 같지? 귀여워 어떡해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약간 이 받기 싫은 전화가 올 때 바로 빌리의 동굴미 커버를 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굴미. 전화하지 마. 아니 전화 이거 하지 마.
마지막 촬영이라서 되게 좀 더 집중해서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빌리브 마음에도 들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11th day를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시원섭섭한 마음이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빌리브 분들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저희 빌리의 많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11th day를 많이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또 응원해주시고 좋아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빌리브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동콜미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콘셉트, 다양한 안무 이렇게 보여드린 기회가 더 많아질 거니까 이번 영상도 즐겁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만나요. 콜미 언제든 전화해주면 저는 전화도 좋고 저는 영상통화 좋아해요. 되도록이면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통화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Give me your call baby baby 지금 바로 전화줘 전화줘 Believe 콜미죠, 콜미. 콜미. 아, 이거 탭인데. 콜미.
아, call me baby. 제가 비록 빌리브분들에게 삐져서 don't call me 하는 날이 오더라도 그건 진짜 전화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화해줘 라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don't call me도 call me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이한테 빌리브가 다현이 call me죠. 저는 무조건 전화해요. 전화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닌가? 약간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약간 이제 문자로 보내는 거랑 목소리로 듣는 거랑 이제 감정 표현이 다르잖아요. 솔직히 목소리 톤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화가 더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네, 저는 그래서 전화, 무조건 전화. 당연히 콜미죠. 당연히 콜미죠. Believe 언제나 every day every time call me. 완전 call me죠. Don't call me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죠? 그럼 그럼 돈은 바로 없애버리고 완전 call me. call me예요, call me. 사랑해요, Believe. 안녕.